뭐 미국도 보면 저 트럼프가는 트럼프가는 과들 보면 팬덤인지 걱정스러워. 영어 자꾸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정작 폭력적인 팬덤한테 또 무슨 봉변을 되지도 않을 거. 그걸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수박이 뭐니 발광을 했으니까. 아 빛이 난다. 예. 우리 저 총장님도 수박 드세요? 뭐 이제 그럴 나이 지났죠. 아. 뭐 제가 보면 다들 세상이 미쳐더라고. 금방 물러나고 총선 패배 치지만 또 금방 대표가 되겠다고 나오고. 네. 그것도 미쳐 돌아가는데. 오늘 방송 제목은 세미돌로 가겠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네,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아, 민주당에서 정말 아, 청춘과 아, 모든 시절을 다 보내신 이분을 모시고 과연 민주당은 잘 가고 있는지, 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대 정신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큰 어르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저 뭐야, 원래 민주당에서 이제 청춘으로 바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출범할 때. 네. 그 한결의 민주당, 아, 한결의 민주당. 아. 기호 5번 달고 네. 나가서 다 5등으로 떨어져 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 선생님 따라서 그 기호 1, 2번만 달아 본 정치인들하고 저는 아. 좀 저 다르다. 류가 예. 달라요. 아, 말도 섞기 싫다. 예? 아니 말도 섞기 싫은 건 아니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여기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는 친구들이고. 아. 우리는 원래 뿌리가 다르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총장님과 또 인터뷰를 자주 시도를 했죠. 우리 예. 신혜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하시네요. 네. 어 잘해. 전당대회 그 별거 아니야. 그 잘해. 그 선거 나 한 방이 다 됐어. 그 잘할 수 있다고. 네. 항상 용기 많은. 네.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네, 좀 보셨죠? 예, 예. 네. 예, 한판 승부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네.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을 이렇게 또 성대모사를 잘하는 네. 친구입니다. 예. 우리 신혜영 기자 아시죠? 예. 예. 예 우리 JTBC 정치부 기자. 예. 저는 잘 모르시죠? 예. 예.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아실 분. 역시 솔직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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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우리 유인태 네. 총장님과 함께. 일단 뭐 하나하나 또 정치권 관련해서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네. 진짜 저는 우리 총장님 모시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는 건 뭘까? 예. 네. 그래도 총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뭐니 뭐니 해도 국민 통합이죠. 지금은? 네. 아, 통합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극단으로 서로 네. 가가지고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원래 민주주의가 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여기저기 서로 다른 의견들이 너무나 막 존재를 하고 그거 갈등 조정하는 과정이 이제 그게 결국 과정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갈등이 조정이 안 되나요? 아 조정이 뭐, 안 되니까 뭐 완전히 양극단으로. 네네네. 근데 그건 뭐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미국도 보면 난 저 트럼프인가 하는. 트럼프인가 하는 가들 보면은 예. 가들 그, 가들 보면 아. 예. 한심하다. 예. 그러니까 아. 뭐 그 유럽도 뭐 그렇게 저 극우가 지금 네네네네 뭐 기승을 떨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우리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왜? 그건 뭐 팬덤인지 지랄인지가 걱정스러워가지고 아, 팬덤 정치들. 네. 근데 그게 정치인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 팬덤을 하는 그 지지자들 잘못이에요? 근데 그건 그게 뭐든지 과하면 예. 정치인들이 좀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예. 이게 좀 말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게 너무 그렇게 편승해서 지금은 뭐 팬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 네. 사실상 뭐 노래를 불러놓은 사람도 팬덤 없으면 뭐 안 되는 세상이니까. 예. 아 르세라핌입니다. 예. 예. 네네 아이브. 네. 저는 이제 르세라핌 좋아하거든요. 네네. 혹시 뭐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실까요? 뭐 없어요. 아. 이명웅 정도 어떠실까요?
뭐 거기는 뭐 원판세서 뭐. 아 원판세서 아. 아 그건 질투 대상이군요. 네, 네. 네. 은방울자매. 아 그래서 하여튼 팬덤이 지금 뭐 정치부터 거의 모든 사회에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쩌면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 그러한 시대이니 그러한 시대에 맞는 정치인들이 어쩌면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 어? 참 뭐가 많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아니면 네. 이제 혹시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도 이제 지금 막 20대 노래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런 네. 생각 뭐 많이 저. 뭐 시대에 내가 뭐 뒤떨어진 꼰대임에는 틀림없지만 네네네. 그렇더라도 네. 뭐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다 뭐 비슷한 건데 예. 아이고 참 보면 도대체 이해를 못했죠. 저 당이고 이 당이고 가네. 특히 정치권을 보자면.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몇 년도죠? 그러니까 뭐 제가 88년생이니까 네. 그냥 뭐 어쨌든 아, 제가 때? 고등학교 때 노무현 정부였고 대학교 가면서 이명박 네. 정부가 들어섰는데 참 옛날 얘기입니다. 예.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국민 주권의 강화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정치는 그 어르신들이 하는 거야,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야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개별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이제 그런 게 시대 정신이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지자들을 하나하나 더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화가 되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시대가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엔 하여튼 세상이 미쳐돌아가. 아, 미쳐돌아가네.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아, 광기의 세상으로. 예. 네. 제일 큰 문제가 그러니까 극단으로 벌어지는 거 여기 그렇죠, 제일 큰 문제예요. 아, 그럼 조금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네. 저희가 오늘 뭐 이제 워낙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오르시다 보니까 네. 여야 얘기를 다 다룰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놓고 본다면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어쨌든 좀 당심.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는 이제 당원을 당원 개정도 있었고 또 연임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또 이런 가운데 그 뭐 이거 팬덤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다. 네. 이 발언 강민구 의원의 발언이 또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의원이 됐어요? 네, 최고위원. 예, 예 의원. 최고위원. 예, 예. 아버지다. 의원하고 위원. 위원입니다. 아, 아, 발음이 부정확했습니다. 예, 네. 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네. 임명이 됐죠. 네. 아니 엊그제인가 하여튼 그 발언이 나와서 예. 그 자가 어떤 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예. 난 뭐 이름도 아. 처음 듣는 찾아보셨어요. 예. 예. 그래서 우선 대구에 이제 터주가 그 이강철 예. 옛날 가서 그 어떤 놈이야 그랬더니 아. 그 부겸이 밑에 있던 놈이다 이러더라고. 예. 아, 지금 이제 대구 시당위원장 예. 물려받으신 예. 예. 어떤 액수냐 저기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직장에 잘 다니는 걸 예. 김부겸 총리가 예. 이렇게 좀 같이 하자고 예, 해가지고 예, 예, 원래 정치 맞아요. 원래 삼성전자 다니고 뭐 학계에 있고 그랬더라고요. 뭐 삼성에 있고 뭐 예. 그래서 기초의원부터 해서 맞습니다. 광역의원 대구시의원 해서 쭉 올라왔는데 뭐 부의장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예, 예. 그 저 그러니까 뭐 저기 뭐 한동훈이 말대로 이 여의도 문 법에서 이 사투리에 익숙질 못한 친구 같아. 아. 그러니까 대구 촌놈인 모양이다. 아, 촌 X. 예. 그래서 뭐 그 되지도 않을 때서 고생하는 사람이 좀 실수한 거 가지고 아. 너무 내 박 그 박자라게 얘기하기 아, 좀 그렇긴 한데. 아. 예. 뭐 또 근데 그 후에 또 그냥 아이고 제 얘기에 뭐 여러 가지 좀 저가 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할 일이지 무슨 네. 뭐 핸델이 나오고 네. 남인의 아,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남인의 예법. 네 예의를 갖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남 남인들을 남인, 예. 그렇게 모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모욕입니까? 영남 남인의 전통을 그래. 아니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를 그렇게 뭐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는 건 어찌 보면
당대표가 막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아도 전체 분위기가 뭔가 한 사람이 지나치게 좀 너무 중요해진 위치까지 이렇게 간 건 아닌가. 꼭 뭐 당대표라는 그 직위를 떠나서라도 그 당내의 위치라는 게 너무 중요한 한 사람이 되다 보니 혹시 당의 중요한 뭐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혹시 갖게 된 건 아닌가. 아니면 그냥 단순 말 실수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이벤트로 넘어가면 되는 건가. 대구 촌놈이 와서 한 거 가지고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아, 영남 남인을 네. 대구 촌놈으로.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현상도 이재명 대표가 왜 대선 때 뭐 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그리고 이 당명이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더불어는 다 없어지고 그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 네.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뭐 네. 지난 공천 학살을 통해서 예. 뭐 상당히 그 강화되고 이랬잖아요. 네. 지금 그 근데 세상 이치는 네. 뭐든 지나치면 뭐 저 반작용이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 저 이재명 대표도 정신 똑바로 잘 차려야 될 거예요. 그 아버지란 네. 얘기는 뭐 가족적이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겠죠? 아 죄송합니다. 총장님한테 혼 좀 낼래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저도 이제 강민구 최고위원을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제 나이가 이재명 대표랑 동갑이죠? 동갑.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가 호적은 64고 실제로 태어난 건 63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이제 네. 강민구 최고는 64년생. 네. 그러니까 대략 뭐 동갑 정도의 나이대여서 이제 더더욱 이제 아버지란 표현이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총장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한번 결국은 더 하게 될까요? 지금 그러려고 하니까 뭐, 예. 뭐 당헌을 개정하고 그 난리 법석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당한 재정이라. 네. 그리고 맨날 뭘 할 때마다 저렇게 한번 뭐 너무 안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헌법이나 당헌도 저런 식으로 자기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근데 뭐 본인도 반대했대는데 그렇게 고쳐졌대니.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착하다는 소리까지 나오니 나오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또 미쳐 돌아가 돌림 노래처럼 이거는 좀 민주당에는 안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민주당에 가는 거는 그렇죠. 아주 안 좋은 거죠. 저렇게 미쳐 돌아가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5.4% 이긴 거예요. 네네네. 예. 네, 득표율 차이는 네. 그럼 예를 들어 거기서 2.7%만 이번에 국민의힘 갔으면 윤석열 선생이 하도 잘하니까 네. 이렇게 얻은 건데 5.4%가 다음 대선이고 이제 그 양반은 이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그러면 지금 그거 믿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그냥 여당이 제대로 혹은 뭐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욕 먹어도 좋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용산 봐라. 지금 국민의힘 봐라. 도대체 이 나라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지금 얻은 이 의석수로 최대한 정부의 잘못된 짓 막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또 이런 폐악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되는데 누구로? 이재명 대표로 원팀이 완전히 돼서 확실하게 막아내고 그다음 정권 창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금 더 뭐 민주당스러운 혹은 뭐 예전에 민주당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런 당으로 좀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뭐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건 뭐 맞죠. 그러니까 뭐 아, 그래요? 저기 뭐 2심에서 징역 받은 사람도 뭐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렇게 명예 회복을 하고 누구를 얘기하시나요? 저는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총장님의 모독가기에 혼미해집니다. 아 근데 분명히 그 부분은 있다. 세상이 조금 미쳐 돌아가게 만든 거는 윤석열 선생이다 이거지. 용산에 계신 그분과 그 부인과 이렇게가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 정말 걱정스러운 게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 하다가 뭐 도망가고 뭐 바꿔치기 한 사람도 저렇게 지금 당당한 게 이 나라의 어떤 도덕
기준이 어떻게 돼 가는 거며 네. 이 법 정말 이러다가는 무슨 누가 뭔 죄를 짓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전 온 전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아하.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이번 총선과 네. 뭐 그 사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지금 그러면 뭐 당원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있어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강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와서 나도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겠다. 사실 민주당에 당대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5선, 6선 막 국회의장 후보군들 중에 당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으니까 저렇게 폭력적인 팬덤한테 또 무슨 봉변을 되지도 않을 거 예. 그걸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뭐 지금으로서는 안 그렇겠어요. 뭐 걸핏하면 뭐 수박이니 뭐니 발광들을 했으니까 발광이요. 아 빛이 난다. 예. 아, 샤인 라이트. 아 저는 항상 어르신들을 올 때 그런 질문 뭐 가끔 드리기도 하는데 예. 그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안 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어, 이건 내가 한 건 맞는데 이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이 나라에 혹은 뭐 우리 사는 시대에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뭐 뻔한 답을 다 얘기해 놓으시고 질문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전 답이 없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좀 있는 것 같아서 누굴 더 안 좋게 봐야 되는지 아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게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게 네? 뭐 그런 친구들이 더 그 목소리 높이고 그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쭉 이 판에 좀 있어 보면 예.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댐댐이가 저런 친구는 근데 그런 친구가 선수는 차곡차곡 잘 쌓아갔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누구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겠죠, 그죠? 예, 예, 예. 예. 그러면 진짜 괜찮고 잘했는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실명 토크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불출마도 선언하고 예. 뭐 우상호 같은 경우 그래도 뭐 잘하던 친구. 어쨌든 이번에 이제 뭐 불출마하고 네. 그랬죠. 네. 네. 그럼 총장님 보시기에 뭐 누가 좀 당대표에 나오면 좀 이렇게 건전한 경쟁 좀 이렇게 좀 어쨌든 전당대회 흥행도 해야 되니까 누가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나올까요? 내가 보기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단독 출마 단독 당선 뭐 추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추대까지 갈까요? 뭐 예. 글쎄 지금 제정신 있는 사람 중에는 별로 출마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이런 민주당의 상황이 이제 뭐 나중에 일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좀 좋은 영향으로 좀 풀리진 않겠네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면. 네.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선생은 안 계시다고 예. 그걸 알아야지. 지금 그 김건희 여사도 안 계시고 그런데 예. 어? 그것만 믿고 그동안 짓 까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계속해서 윤석열과만 싸우다 보면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윤석열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 그때는 지금 싸움이 매우 허망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아. 그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뭘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저기가 저러더라도 저는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공천에서도 네. 참 좀 무자비했잖아요. 그럼 뭐 다들 보셔서 알잖아요. 노멋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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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상처가 전 굉장히 깊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금방 아 그거는 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그런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예. 우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더불어 가야 돼요. 그 네. 과거에 그 삼김처럼 예, 그때 삼김이라고 하는 예. 정치인은 예.
자기 이름의 공천장이면은 몇십 명의 국회의원을 만들 능력이 있던 분들이. 예. 지금 그 후에 그런 정치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처음 한 얘기인데, 아, 그 자기 내 노무현이라는 이름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최초의 예, 대통령이다. 예, 예, 예. 고전의 김대중, 김영삼 뭐 나가서 당 만들어도 그건 몇십 명 며칠 달게 줄 수 있었는데 최초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나마 조금 뭐 그런 지역 기반이 있었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뭐 그나마도 뭐 이제 다 사라지고 그럼 이 이재명 이름으로 공천장 줘봐야 당선 안심하고 당선될 때가 253개 중에 한 군데나 있어요. 그건 민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 민주당. 민주당의 대표. 아, 민주당 대표 가지고 저 이렇게 한 거지. 예. 이재명 공천장 가지고 당선될 때 한 군데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변호사 뭐 이런 이름으로 선거 활동을 하시고 또 그게 굉장한 열렬한 호응을 받아서 이렇게 이름을 그가 이제 경선 때 뭐 워낙 지금 소위 뭐 개딸인지 뭔지 그 세니까 뭐 그렇게 한 거고 그 하다 한 명도 당선될 때가 없는 그건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아까 내가 소개한 거는 쭉 그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민주당을 나가서 새로 당 만들어서 차리면 여기서 한 명이라도 지역구 당선시킬 때가 있냐 이 말씀이신 거죠? 없잖아요. 나가서.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되게 뼈아픈 말일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뼈아프긴 그 현실인데 뭐 다들 알고 있는 건데. 뼈까지는 안 아프다. 그럼 민주당이 원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상대가 있잖아요. 이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뭐 근데 작지만 여당이 있고 지금 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5.4%밖에 그 총선에서 그 의석수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저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대요. 저쪽에.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뭐 정권을 무슨 수로 찾아오냐 이게 찾아올라 그러면 결국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저기 뭐야 지금 여당하고도 조금 물론 저쪽이 책임이 더 컸죠 그동안 뭐 도대체 대통령하고 한번 보자 그래도 이제 총선 끝 지고 나서나 한번 그 만나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뭐 저쪽도 그러니까 뭐 이번 전당대회도 보면 또 용산이 뭐 감나라 판나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안 할 줄 알았더니 그건 또 그 버릇은 못 고치는 모양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니까. 아, 그러면 큰일이네. 대통령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대통령이 지금 전당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뭐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연찬회도 가서도 그랬고 당선자 만나서 그랬고 전 사실 연찬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거부권 쓰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의원들이 좀 잘해서 국회에서 좀 잘해서 나 거부권 좀 안 쓰게 해줘. 글쎄 그게 정상이죠.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믿고 싸워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정진석이가 비서실장을 하길래 그러면 오늘 가서도 뭐 하실 말씀 같은 거는 갔더니 그 정진석이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래 가서 야 내 거부권하고 예상권이 있으니까는 대통령이 할 소리예요. 아이고 그걸 또 미쳐 돌아가나요? 다 미쳐 돌아가. 답이 없네. 어떻게 뭐 어떤 질문 드려도 미쳐 돌아가기 때문이다. 답변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전부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물론 예. 관료 출신들이 예. 보면 배짱은 없어요. 예. 워낙 그 영혼이 없는 직업을 오랫동안 이제 그 해온 사람들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저렇게 원내대표가 됐으면 원 구성 그 협상 같은 건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법사위 운영이 뭐 그것만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야 뭐 1년씩 예. 나눠하자. 그럼 왜 진작 좀 그렇게 그동안에 벌써 저 총선이 끝난 지가 얼마입니까? 네. 이제 와서야 그 이제 네. 저런 저것도 아마 전부 그것이 역시 용산의 눈치를 그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이게 다들 미쳐 돌아간다고 하시니까 조금 우리 유인태 총장님께 책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저 하시기도 했고 뭐 저 청와대에서도 뭐 등등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앞으로 10년, 20년 후, 30년 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자라나기 위해서 그때부터 뭐 새로운 정치인들,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을 잘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당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서로 너무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을 만한 시스템들을 그때부터 잘 준비하셔서 만약에 10년 전에 이렇게 잘 물려주셨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미쳐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주요 당직에 있어 보지 않아서 근데 그거 하나는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선돼가지고 네. 첫 국회 연설에서 선거제도만 좀 바꿔주면 예. 이제 그 총리 추천권을 내년 총선에 다수당에 예. 주겠다. 그건 그때부터 연정을 생각하고 네. 이거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협치를 하거나 이걸 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한 달여 만에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네. 그 제안을 제가 그때 정무수석이라 이제 그 선거제도 그 어떻게든지 예. 좀 바꾸는 걸 가지고 뭐 저쪽하고 열심히 저걸 했는데 끝내 그게 안 바뀌고 겨우 이제 연동형으로 그나마 조금 했더니 예. 그거마저 두 당이 나쁜 짓들 고약한 예. 그 위성정당인가 예. 해가지고는 저렇게 이제 말아먹었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자기는 이 중선국을 찬성한다 이래가지고 예. 김진표 의장이 갔을 때도 네. 그 얘기를 하고 또 작년 총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좀 그 선거제도가 좀 바뀌나 보다. 네. 그래 지금 다당제라도 좀 돼야 지금 이 양당의 이적대적 공생은 네, 네. 이게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하는 게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항상 제 저기 그 저쪽은 그 거기에 당선된 사람들 보면 저쪽에 네. 좀 공천만 받으면 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당, 이게 지금 예. 제도가 좋은 거야. 근데 야, 이쪽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이번에 하여튼 어쨌든 정치 개혁으로는 이 좀 저기 다당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제 마음대로 못 하는 건데 네. 모르겠어요. 국민의 과반 이상 지지를 그 받는 정당이 있어서 과반을 하면 모르는데 예,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고 이 선거제가 얼마 잘못됐냐. 그 5.4% 차이인데 의석 차이가 이렇게 네. 네. 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다당제의 근간이 될 만한 중대선거구제를 마련해갖고 만약에 우리 정치권을 만들어주셨으면 지금처럼 뭐 하고 싶어서 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 아, 알겠습니다. 왜 자꾸 캐물어요. 알겠어요. 그럼 그거 일단 치고. 어차피 이게 이건 사실 총장님한테 따질 건 아닌데 네. 팬덤 정치 문제라고 하시지만 우리나라 처음 팬덤 정치 등장한 게 사실 뭐,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네, 노사모는 참 저기 순수하고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폭력적으로 되기 시작한 건 이제 문바 때부터. 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네. 처음에 그 사람들은
그 이보시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얼마나 네. 자꾸 착한 네. 사람들인데. 예. 왜 실령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게 그냥 순수한 정치 팬에서 갑자기 조금 더 좀 폭력적인 모습 바뀐 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한때는요. 그 정봉주라고 하는 친구가 낙곰수. 네네네네네. 거기도 팬덤이 뭐 미곤슨가 뭐.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전당대회 하려고 그러면 또 감옥에 가 있는 정봉주한테 가서 아련을 해야 예. 이게 뭐 저 아, 맞아요, 이게 맞아요. 표라도 나온다고 아련이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네네네. 그 근데 거기도 보니까 되게 이렇게 폭력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그. 좀 즐기는 뭐, 느낌. 뭐 그런 예. 그런 그 저 재미와 그런 아. 뭐 정봉주랑 무슨 연예인 예. 못듣게 하는 뭐 그런 친구들 같더라고요. 예. 그 별로 개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본 사람들은 아, 무개념입니까? 저 그 저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그런 팬덤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제 문바 때부터 좀 보면 막 그 공격적이 되잖아요. 뭐 하면은 뭐 공 세상이 미쳐도록. 아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진단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현 시점의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팬덤을 뭐 끊어내요? 아니 뭐 팬들한테 이제 앞으로 우리 민주당 지지하지 마세요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예.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아, 아니,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면. 뭐 대안보다 예. 그 거기 휘둘리진 말고 그 사람이 잘못 가면. 예. 근데 오히려. 뭐 국회의장 뽑는데 뭐 원내대표를 뽑는데 뭐 당원들 뭐 예, 예. 뜻을 꼭 같이 장단을 저래 맞추면서 예. 더 미쳐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럼 데이젤 하지 말든지 하지. 아. 예. 오늘 방송 제목은 세미돌로 가겠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아. 아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옮길게요. 그 제가 그 인터뷰 때 그 말씀하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관례, 정치권의 관례라고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법보다 중요할 정도 관례라는 게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총선이나 어떤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자는 한 텀을 쉬는 게 관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흔들리고 있다고 하지만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당은 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예. 그 또 금방 물러나고 예.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또 금방 대표 되겠다고 나오는 거는 네. 미쳐 돌아가나요? 그것도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예. 검사밖에 한 게 없잖아요. 예. 뭐 그래 검사만 했던 사람 법무부 장관 네. 비대위원장 이렇게 했죠. 예. 그 검사만 했던 사람 수사만 대통령 했던 되니까 지금 잘 하던가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더 내공을 쌓고 예. 뭐 그리고 총선 나와서 뭐 처음에 한 얘기 보니까는 너 아주 그 정치 혐오에 편승한 아, 그 파퓰리즘 예, 예, 그걸 전 예. 반정치주의라 그러는데 네. 그 옛날 한 십몇 년 전에 안철수가 다 썼던 소리 또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저 뭐 의석 줄이고 예. 뭐 세비 반납하고 뭐 예. 그거 뻔히 하던 소리들이거든요. 네, 그, 네. 그게 정치 혐오에. 예. 그거 그러고는 그다음에 뭐 운동권 심판하고 2조 심판하고 물론 뭐 그거는 좀 미미했고 다른 분 때문에 더 망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더라도 네. 다른 분 어? 그렇더라도 잘한 것도 없잖아요 하나도. 예. 근데 저는 뭐 팬덤인지 또 그 자꾸 그 지랄이라는 용어 자꾸 쓰면 안 되는 예, 거죠. 네네네네. 순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한 번씩만 써주세요. 그렇죠. 네. 자꾸 난리라고 네. 좀 해주세요. 네. 차라리. 네. 아이고, 네. 난 참. 네. 그러니 그거에 뭐 그게 지금 제일 강하니까. 네. 요새 하여튼 그런 집단이 있어야 뭐 맥을 쓰는 뭐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또 미쳐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딴 사람 그거 없잖아. 그만 앞에. 그러니까 10만 명이 그냥 은근히 좋아하는 것보다는 네. 한 만 명이 열성적으로 좋아하면
예. 다 됩니다. 뭐 그런 모양 같아요. 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르만 여의도는요. 아, 제가 네? 아까 굉장히 인상 깊은 댓글이 있어서. 예. 장르만 여의도는 네. 팬덤이 없어요. 시청자들을 시청자 모두를 긁는 방송. 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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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약간 좀 극단적인 걸 좀 피하다 보니까 네. 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이게 안 돼요, 잘. 그런데 끼지 마세요. 아, 그렇게 하지 마. 그럼 그래도 저 암만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도 네. 저 멀쩡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그나마 아, 미래 희망이 있는 거지. 아유, 네. 저희가 좀. 근데 정치라는 건 그렇잖아요. 일단 집권을 해야 권력을 잡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정권을 왜 그 정치도 한번 안 해본 예. 그. 저기 검사 출신한테 저렇게 뺏겼냐고. 예. 그럼 이쪽에 그런 팬덤이 있고 예. 했는데로 예. 저기에 의존해가지고는 정권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단순한 심판론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혹시 저 요즘 주목하는 정치인 있으십니까? 아, 이 정치인은 뭔가 좀 뭐 할 것 같은데. 왜냐면 굉장히 또 정확하게 보시니까. 뭐 요번에 당선된 아니요 뭐 꼭 요번 당선된 사람 아니더라도 아 이 사람은 차기 지도자로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 어, 한번 대한민국을 맡겨볼 만하다. 근데 저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0.73%를 이기고도 저렇게 백의 권력을 네. 행사하는 예. 저게 잘못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선출된 권력이 두 대통령과 국회의원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저거는 어떻게든지 이 저기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두 선출된 권력이 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네. 뭐 나라가 제대로 지금 그 작동하는 게 없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전 개헌을 통해서 아,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통해서 네. 선거제도도 바꾸고 네. 조금 이 그 두 권력이 그 저기 충돌을 하지 않게끔 하는 좀 장치가 필요하고 우선 그래야지 뭐 그 누구 저 갑자기 어디 영명한 지도자가 나와서 아. 이 나라를 뭐 구해줄 거다. 그건 다 꿈 같아. 예. 그 메시아. 아이고 항상 마라. 그래 왔잖아요. 다 네, 저기 네. 뭐 대통령 우리 뽑을 때마다 나라 구할 것 같은. 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망가뜨리고 갔지. 통영 혹시 오늘 그 10시부터 지금 국회에서 예.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예. 좀 보셨어요? 못 봤어요. 여기 오기 바빴는데. 아. 오늘 이제 관련자들이 예. 핵심 참고인들이 다 출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그리고 임성근 1사단장 다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안 했어요. 예. 감옥 가기 싫은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제 피고발인 신분이고 앞으로 이 청문회를 바탕으로 특검이 가동됐을 때 지금 오늘 내가 한 뭐 진술 증언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보통 청문회 때 이제 피고발인 재판받는 사람들 나오면 뭐 질문 하나하나는 아 그건 답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증인 선서 아예 안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잖아요. 뭐 있었어요 전에도. 예. 예. 뭐 처음은 네. 아니에요. 예. 그리고 더구나 이제 곧 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예. 사람들이니까 네.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예. 여기서 한 거 가지고 괜히 징역 더 살지 모르니까.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청문회를 사실 온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최상병 관련해서. 근데 출석을 해놓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면 뭐 사실 그렇게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나중에 재판을 불리할 수 있고 이런 걸 따지겠지만 그럼 오늘 나와서 하는 말에 거짓말이 있어도 난 책임 안 진다는 오늘은 건가? 오늘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오늘 아예 애초에 거짓말 할 수밖에 없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진짜 예. 보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언가야 아는 거 아닌가요? 그 실상에 대해서는 네? 뭐 네. 이래저래 여러 가지 보도도 그동안 보도된 걸로 예. 봐요. 그럼 왜 근데 나왔을까? 그걸 갖다 오늘 예. 청문회를 열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나간 예. 거지. 뭐. 아니 뭐 불출석 사유서 내고 보통 안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뭐 직접
동행 명령장이라는. 그러니까 저기 예. 지가 진 죄를 다 시인하는 꼴이 될 것 같고 예. 그 사람들 정말 그 고민이 많았겠죠. 예. 살려고 하는 거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좀 보세요? 저는 희망을 보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개헌해서 아. 예, 저기 이 선거제도를 바꿔서 네. 어쨌든 정치가 네. 이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고 네.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는 능력이 없으면 정말 암담해요 앞날이. 만약에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요즘은 조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탄핵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나라한테 매우 비극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 설령 네. 뭔가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그 뭐 그건 저 어쨌든 뭐 탄핵은 피하면 피할수록 그 탄핵이라는 게 뭐 예.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잘못을 제대로 또 판단하고 그 잘못의 책임을 지우는 것도 뭐 우리의 제도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는 얘기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뭐 네. 탄핵이 제도에 있는 건데. 네. 뭐 그리고 그건 나중에 또 이제 헌재가 또 판단하겠죠. 뭐 저거 할 일이니까. 네. 대통령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뭐 갤럽 나온 것도 보니까 26%인가 나왔더라고요. 긍정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계속 횡보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예. 저기 그 취임 직후에는 나도 몇 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젠 뭐 전혀 고쳐질 것도 같지 않은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까? 야, 그땐 그랬어요. 예. 그 저기 부인 네. 그 수사 예. 그 특검에 맡기고 네. 예? 이재명 대표 그때 만나고 어어어그 그러면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네. 뭐 그 소리 하나만한 소리가 그 될 테니까 아 전혀 이렇게 변화의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 지구 당선자들한테 거부권 믿고 하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뭐가 안 되는 대통령이면 야당의 주장대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법률 위반이 야당이 뭐 일부가 있고 그냥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예. 거지. 그 어디 뭐 공식적으로 지금 그거야 명백 그 심각 심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니까. 탄핵은 막아야 돼요. 그리고 얼치기 검사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망쳐놓고 국회를 망쳐놓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거래 봅니다. 참. 아, 어떻게 종종 연락하세요 저분이랑은? 아, 오늘 유일하게 웃으시는지죠. 네. 밝게 웃어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이 투표할 때 어떤 정치인 뽑아야 됩니까? 저런 분들이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투표를 할 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투표들을 하실 텐데 어떤 정치인을 뽑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래요, 그냥. 그 항심이 있는 사람. 항심이요? 항심. 예. 예. 항. 그 그러니까 자주 안 변하고 예. 그 그러니까 자기 뭐 철학 그 심지가 있는 사람. 심지가 있는 거. 아. 그걸 옛날에 그 항심이라고 그러죠. 아. 근데 요새 보면 뭐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예. 대체 말 자주 바꿔 타는 사람들. 사람 일관성이 뭐 있어야 된다. 그런 친구들이 네. 대개 뭐 한 자리 하고 잘 나가더라고요. 아. 네. 내가 어디선가 뭐 그 네. 다른 표현으로는 네. 깃발 자주 바꿔 드는 사람. 네. 저 일제 때는 일장기 들고 설치던 사람이 아. 그다음에 해방되니까 또 미군 성조기 들다가 네. 또 저기 인민군 쳐들어오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인공기 들었다가 네. 뭐 이런 부류들의 인간들이 보여요 우리는. 아. 네. 그런데 네. 네. 그런 아유 참 그런 친구 아까 말한 그런 친구들은 아이고 저 이제 다음엔 이제 사라지겠지 했더니 그런 친구들이 선수만 잘 쌓아가더라. 네. 근데 그건 저쪽이나 이쪽이나 예. 딱 비슷해요. 심지 그런 분들이 대체로 선택을 잘 받는군요.
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잘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거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총장님 네. 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기를 보시네요.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시장하시죠. 예, 그 대통령이 인구 비상 사태다. 아. 저출산 대책. 아 위기입니다. 냈잖아요. 그래서 뭐 주거, 뭐 돌봄, 가정 양립 뭐 해가지고 진짜 대폭 전폭적으로 다시 한번 리셋해서 해보겠다. 냈지만 사실 좀 회의적이긴 해요. 여태까지 뭐 50조씩 써가지고 뭐 달라진 게 있었냐. 총장님이 보시기에 젊은 사람들 왜 애 안 낳는 것 같으세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어떤 이 나라에 예. 아, 여기서 애 낳아가지고 네. 이 정글 같은 이 사회에서 그 제대로 키워낼 그 전 세대들은 그때 우리가 한참 성장하고 할 때 뭐 예. 베이비붐 세대에 네. 어쨌든 뭐 그냥 둘이 좋아하면 결혼식도 못하고 단감 세 방 하나 얻어서 뭐 살림 차리고 식 못 올리고 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뭐 장래 희망이 있었잖아요. 이제. 내년은 좀 낫겠지. 뭐 그렇고 아니 그때는 또 실제로 예. 막 성장 경제 성장기였으니까 예. 성장을 해갈 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뭐 산하 제한인가 뭐 하면은 네. 뭐 하고 그 난리 법석을 떨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지금 하고. 네네. 근데 지금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있으면은 지금도 그 애를 출산율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희망을 주려고 그러면 우선 정치부터 바로 돼야 되고. 아. 네. 그러고 이런 그 아주 정글 같은 이런 그 경쟁 사회가 좀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거는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전 이 우리 공동체 미래가 보인다고 봐요. 네네네. 희망이 이게 언제 있었던 때는 언제예요? 2000년대 이후로는 막 희망을 얘기한 경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한참 경제 성장을 그때만 80년대 뭐 이럴 때 뭐 70년 80년대 그 고속 성장을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막 20% 30%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희망의 본질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럼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주거를 좀 해결해 지금은 뭐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하여튼 뭐 그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교육 제도도 예. 있을 거고 뭐 지나친 경쟁 사회 이 그 거의 정글 같은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건 그 정치가 제대로 돼야 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 양대 정당이 저 난리를 쳐가지고는 될 일이 없어요. 암담할 거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전 어쨌든 우선 이 선거제도부터 좀 바꾸고 네. 그래가지고 그 여러 정당이 그 협치를 안 하고는 뭐 하나도 통과가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그렇게 바뀌면은 이제 저기 좀 이 나라에도 좀 희망이 보일 거다 난 그렇게 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개헌을 하고 다당제로 좀 가고 그래서 서로 정당들끼리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놔야 그래야지 정치에서도 극단적으로 서로 혐오하고 싸우는 일이 좀 줄어들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희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 육공화국이 이제 87년에 이제 생긴 거 아니에요? 육공이 네. 그래가지고 88년 그 총선에서 그 민정당이 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보통 사람의 시대에서 네. 와이셔츠 바람에 뭐 가방을 들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인기 좋았어요 그때. 네. 그래 뭐 갤럽이 저 그 갤럽을 시켜서 조사를 했더니 국정원에서 총선에서 민정당이 거의 180석, 200석 예. 할 거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그 이 소선거를 밀어붙였는데 물론 김대중 총재도 그때 이걸 원했지만 네.
근데 뚜껑 열고 보니 여소야대가 되죠. 네. 그리고 그때를 일러 삼김시더라고. 예. 네, 하잖아요. 네. 그때는 국회 정치 하나만큼은 가장 60화국 들어서 잘된 때가 그때였어요. 어. 거의 국회가 합의 처리예요. 어. 중요한 남북 기본 합의 선이 그 저 그러고 그때 뭐 오공 청문회다 뭐 있었잖아요. 네. 그 전부 원내 총무들 그때는 원내 대표 원내 총무라고 원내 총무들끼리 다 합의해서 저기 그 광주 청문회 이거 청문회 다 합의 처리하고 네. 국회는 거의가 다 만장일치였어요. 그때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이 참 민주화 되니까 좋구나 그러고 정치도 제대로 하는구나. 이제 그러다가 뭐 그다음에 90년에 이제 3당 통합이 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그 그런 식의 정치가 좀 국회에서 아니 서로 자기 주장 가지고 한참 다투더라도 마지막엔 그걸 조정하고 그러면 아니하고. 자기들 지지층에서는 그 원래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왜 그렇게 양보 많이 했냐. 예. 그 근데 이제 그 원내 총무는 원래 그러니까 그 다 사쿠라가 돼요 가서 사쿠라요. 예, 예. 이거 협상을 하고 나면 그렇죠. 양보를 안 하고 되나 네. 뭐 내 욕심만 채릴 수가 있나요? 네. 아. 원래 수석이 이제, 제일 힘들고 피곤한 자리에서 기피를 하죠. 뭐, 예. 그런 거라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도 뭐 원래는 자기 이쪽에서는 욕을 먹어야 그게 제대로 된 의장 역할을 하는 거고 친정에서 욕을 좀 먹어야 돼요. 뭐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너무 이제 사라졌군요 지금은. 네. 요새는 다 수박이 되니까. 네. 우리 저 총장님도 수박 쪽이세요? 뭐 나는 이제 그럴 나이 지나죠. 아. 네, 자리가 또 당도 높은 수박이 있어. 네. 뭐가 또 이거요? 아 이제. 가셔야 되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뭔가 한 돼요. 40분이면 네. 된다고 그러더니. 아,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이렇게 잡담하는 대로. 아니 근데 뭐 지금 빨리 가신다고 특별히 가실 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뒤에 네. 스케줄 없으시잖아요. 아, 빨리 밥 먹으러 가야죠. 아, 식사하시러 가셔야 되니까. 식사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 종종 좀 오셔서 이렇게 좀 젊은이들 좀 혼 좀 내주고 그러세요. 어떻게 대우 하나를 좀 보고. 아, 어떻게 대우.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또 돈으로 판단하시니까. 네. 우리 총장님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다시 뵙기를 너무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